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아, 6월 모평까지 지금 지금 시점 아, 요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한 20일 정도 남은 것같아네 여러분들 요 강의가 올라가고 볼 때쯤 되면 한 2주 정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어쨌거나 아,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마련한 건데 제목이 6월 모평을 수능처럼이라고 잡았죠. 어, 이거는 이따 이제 6월 모평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일단은 좀 분석을 먼저 드릴게. 여러분들 어, 좀 긴장도 될 거고 우리 고3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처음으로 치러지는 평가 모의고사잖아. 학력평가랑 달라. 그죠 어, 수능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또 맡아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느낌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평의 성적보다는 실제적으로 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등급 컷도 그렇고. 그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좀 긴장감도 있을 거고, 일단, 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음. 수능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잡아 왔는데뭐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아 어, 일단 그 현장에서도 요즘 선생님들이 유형 대비를 해 주고 있는데 어 애들이 출제 범위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어내시는 범위가 있잖아. 그 범위 맞게 공부할 텐데 아 어, 모의고사도 일단 출제 범위는 분명히 있거든. 일단은 지금부터 다시 계산 2주 정도는 출제 범위에 집중할 필요성도 있는 거야. 됐죠? 다음 들어 보세요. 공통점은 출제기간이 같습니다. 평가원이라는 수능을 관할하는 어, 그런 기관에서 출제를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고삼들이 치렀던 학력평가는 교육청, 평가원과 다르죠. 교육청에 출제가 된 거고, 그리고 출제하는 분들도 학교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리고, 어,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시스템과 동일하게 출제는 하는데, 단 이제 기간은 한 절반 정도로. 수능 뭐한달 정도 잡는다 그러면, 어, 우리, 이번 평가 모의고사는 보름 정도로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출제 기간이 같고 또 응시생이 동일하다. 학력평가까지는 우리 재수생들이 빠진 상태에서 고3들끼리 치렀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학력평가 3등급이면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으로 가면 4등급, 5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결론 뭐야? 자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평가에서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 근데 요 평가 모의고사에서 의 위치는 정확히 전체 수험생 중에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이제 고3들이 많이 시달리게 될 거야. 이제 학교에서 대학 설정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선생님이, 야, 너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어떻게 그 대학을 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아, 뭐잘볼 필요는 없어. 자기 실력만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이 결과 갖고서 대학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 뻥튀기 돼서 나오는 것도 문제야. 그죠? 정확히 자기 실력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넘어가서. 그럼 차이점이 뭐냐? 아 이거는 이제 재수생들이 좀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그 현장에서 나는 이제 오전에 재수생 가르치고 오후에는 재학생 가르치는데 이제 차이가 딱 드러나잖아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평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재수생들은 어 웬만큼 좀 공부한다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아 이거 이런 느낌 있잖아 아 이거 또 풀어야 돼 이런 느낌 귀찮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근데 어 재학생 고 삼들 같은 경우는 당황을 해요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시키나 그죠 그니까 결론은 뭐냐면. 고삼들은 아직까지도 기출 분석이 정확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야 대부분이.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 자체를 어, 고삼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9월 수능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 가는 고 삼들 얘기하는 거야. 노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자기 열심히 해갖고, 그래도 대학 고 삼들도 서울대 가잖아. 그러니까, 고 삼들 중에서 대학을 잘 가는 친구들은 쫙 올라가게 돼 있어.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재수생들은 웬만큼 공부가 된 상태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가 자기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 고 삼들이 뒤집을 수 있어. 9월달, 그리고 수능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을 갖고서 공부해 를 나가야 된다니요. 특히 재생들은. 그래서 우리 고3들의 미래 가치는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한 고3들은, 어, 나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 아직까지 많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어, 이번 시험을 어, 기준으로 해갖고, 어, 정확히 약점 체크해서 공부해 나간다 그러면 수능에선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전범위가 아니죠. 이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평가 모의고사에 관심이 없어 갖고 범위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좀 정확히 적어 놓고서 범위 맞춰 갖고 당분간은 공부를 하세요. 일단 뭐 가영은 미적분 2는 전범인거 알죠? 전범이고 기백과 확통은 이제 두 단원씩 들어갑니다. 가형이야 가형 자 그래서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의 출제 편데 일단 지수로그 함수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삼각함수 세 문제, 미분 다섯 문제 역시 뭐 미분 가장 또 중요한 파트죠. 적분 네 문제에서 총 열다섯 문제 절반이 미적분 투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미적분 투가 절반이 아니잖아, 그죠? 이제 절반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미적분 투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친구들이 유의해. 오히려 뭐 기학자라고 이래서 이제 기백 같은 거 잘하는 친구들이 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죠. 그리고 기백은 딱두단원인데 아주 어, 중요한 또 가장 교수들이 좋아하는 그 공간 지각 능력. 그러니까 공간도형, 공간 벡터가 빠져 있는 상태의 시험이야. 죠 그리고 어, 확통은 통계가 안 들어가죠. 어, 순열 조합 다섯 문제 확률 세 문제로 구성이 됐는데 오히려 기백보다 확통이 더 출제가 많이 됐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뭐 기본 문제 내기 좋기 때문에. 그지 아주 어려운 문제 안 나오잖아. 됐지? 그래서 킬러 문제로 보시면 이제 21번, 29번, 30번 문제가 21번 미분, 30번 적분은 이거는 수능, 수능과 동일해. 그 그러니까 범위가 어차피 그 전범위가 미적분과 투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21번과 30번은 미분과 적분에서 내는 어, 미적분에서 내는 그런 어 유형입니다. 됐죠? 근데 29번이 원래는 뭐야? 공간지각 능력이죠. 얘가 이제 공간 도형 내지는 공간 벡터에 할애된 문항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2번 같은 경우는 평면 벡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변태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면 벡터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기출 문제집 풀다 보면 어 평면벡터인데 이상하게 꽝났어 그러면 이, 이거야 6월 평가 모의고사의 29번 문제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평면벡터에 조금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풀어봐. 그동안 나왔던 6월 평가 모의고사 29번 문제들을 좀 보시면 어, 어떤 유형에서 나오는구나 파악할 수 있을 거야. 되죠? 우리 나영입니다. 문과 같은 경우. 아, 이게 뭐 나영이 문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음 반을 진행하다 보면 나영의 이번에 한 3분의 1은 이과생들이 왔더라고. 그죠. 이제 애들이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돌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가고 지 이과에서 문과가 아니라 이제 가영에서 나영 돌리는 이과생들. 어 많이 생겨나갔고 어쨌거나 그래서 어 나영 같은 경우는 수투 전범이고 미적원 확. 통이죠 그죠 어, 그래서 수투에서는 집합 명제 네 문제 함수 네 다섯 문제 함수 중요하죠 그죠 수혈세 문제 지수 로그에서 두 문제 그리고 미적원은 수혈의 극한 두문제함수의 극한 두 문제 미분에서만 여섯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미분에서 여섯 문제 그리고 가형에서는 미적투에서 거의 절반이 나왔는데 어. 이 나영에서는 이제 수초에서 절반까지는 아니야. 열세 문제, 열네 문제 정도가 나오고 미적원이 좀 많이 나와. 두 단원, 아, 세 단원, 세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1열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여섯 문제 가장 이제 적게 출제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쉽게 출제가 되고 되죠. 나영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21번 문제는 미적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6월 같은 경우는 수열이 되게 강조가 돼 그래서 21번도 수열이고 29번도 수열에서 출제가 됐었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어, 수투라고 우습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수열 파트는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하고 과거에 좀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30번 문제는 역시나 이건 수능과 마찬가지 미분에서 출제가 됐고 작년 뭐 30번 문제 아주 좋았습니다 어, 작년 문제 풀어보시고 됐죠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다시 얘기해서 전 범위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일단 좀 어, 축소된 범위에서 보는 거래서 이 범위를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좀 앞서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어, 그래서 일단 이번 범위에 집중해서 좀잘 봐놓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9월 전까지 나머지 범위도 신경 써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출제 범위 맞춰서 정확히 자기가 공부했던 거 있잖아 어, 총정리하는 시간을 어, 가지면 돼 알겠죠? 예,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남은 기간 학습 방향이라고 잡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한 보름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영상 볼 때쯤이면 보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어, 제목이 이제 6월 평, 평 모평을 수능처럼이라고 잡았잖아. 이제 그 이유가 항상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고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수능을 준비할 거 아니야? 근데 아, 이게 모의고사긴 하지만 수능까지 보름이 남, 남았다고 간주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가장 중요한 게 모의,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가 뭐 시험도 이제 수능의 형식을 갖춰갖고 본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아, 마흔 가지,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마흔 가지를 연습해 보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름 남았으니까, d 15일이 됐습니다, 그죠. <laughs> 끔찍하죠, 그죠. 아무튼, 15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 수능을 15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 그게 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어, 첫 번째는 일단 어, 범위 맞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과생들은 어, 공간 도형이랑 공간 벡터 파트는 잠깐 밀어놨다가 이제 보름 후에 하면 되잖아. 그죠? 어 밀어놓으시고 그리고 문과생들 같은 경우도뭐 적분이라든지 시험 범위에 맞지 않는 거는 이제 잠깐 밀어두신 상태에서 범위에 맞춰갖고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 보름 남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뭐 새로운 문제를 풀어? 아니겠죠. 자기가 공부한 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부했던 게 다시 잊혀진단 말이야, 사람이. 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잊혀지는 걸 다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알찬 공부 방법이야. 그죠? 그래서 어,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서 있을 거 아니야? 개념서랑 문제집을 다시 한번 이제 책상에 꽂아 이렇게. 꽂고서 새로운 책보다는. 그죠? 그래서 그거 뽑아갖고 자기 공부했던 개념도 다시 한번 쫙 확인하고. 그리고 어, 문제 중에서 체크했던 거 위주로 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보름 동안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학습이야. 알겠죠? 그리고 어이2017아 이천십칠 학년도가 2017년도에 본 시험이 아니야. 2017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사람들 이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16년도에 본 거겠죠. 2017학년도 2018학년도가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본 어, 시험이야. 그래서 유월 평가는 반드시 시험 형식으로 그냥 뽑아갖고 대충 풀지 말고 시간을 100분 재갖고 시험을 보란 말이야 시험을 보고서 채점하시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 선생님도 해설 강의 다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메가 스터디 페이지 들어가시면 해설 강의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 이용해갖고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돼2주 안에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 하나밖에 없잖아 뭐 자료 내지는 뭐 수업을 드리는 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농담이 아니라 새벽 4시까지 작업해서 올렸어.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위해서 어, 다 PDF 작업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두 가지 자, 자료를 올렸어요. 가형나형 따로따로 올렸거든. 그래서 6월의 기적이라는 교재를 올렸는데 이거 지금 현, 현재 선생님이 현장에 쓰고 있는 교재야. 근데 어,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근데 그 자료 파일을 그대로 올렸어. 분량이 200페이지야. 아니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어. 이거 복습하라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걸 200페이지. 근데 이거는 어왜 200페이지가 되냐면 전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과생들 세과목 문과생들 3과목의 전과정이기 때문에 한 단원에 20문제씩만 뽑은 거야. 그죠? 그러면 문과는 어 9단원이니까 8단원이잖아. 그래서 20문제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어. 여러분들 하루에 한 단원씩만 풀어보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20문제 푸는 게 어려워?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요 책에 있는 문제가 대부분 핵심적인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오늘 빨리 뽑아. 뽑아갖고 그 하루에 20문제 정도씩만 해갖고 남은 기간 동안 풀면 아마, 어, 9일 정도, 한 10일 안에 다 끝날 거야. 그죠? 어,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공부하시면 정말 알차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적중 모의고사는, 어, 모의고사 한회분을 실어놨어. 그래서 공부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점검할 때한번 정도 시험 보시면 좋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건 개인적으로 활용하시고. 야, 일단, 뭐. 내년 6월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 들려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렇죠. 엊그제 작년에 찍었던 게 기억이 나 엊그제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죠 순간순간은 더딘 느낌인데 지나고 나면 훅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사회에서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강해요. 자존감이.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기 자신을 믿고 꼭 해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죠? 어, 수업을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